안녕하세요. 펀펀한닷컴의 영댕입니다. 흔히 롤이라고 불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롤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게임 플레이 자체가 부담스러운 게이머들도 롤챔스라는 e스포츠 대회는 재밌게 시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KT5G e스포츠 라이브란 앱을 통해서 2019 롤챔스 썸머를 생중계로 시청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 라이브는 KT5G 가입자를 위해서 개발된 앱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5G 단말과 5G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e스포츠 라이브를 이용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LCK와 PKL을 모두 시청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e스포츠 경기들의 리스트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확인해보면 라이브 방송과 VOD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살펴보면 경기 중계는 물론이고 선수들의 개인 화면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프로게이머가 어떤 방식으로 플레이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VOD 메뉴의 리그 오브 레전드 항목을 확인해보면 인기나 최신 영상 등으로 세 방면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 진행된 2019 롤챔스 썸머의 게임들을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영상들도 시청할 수 있는데 2019 PKER 페이지 2와 PSMC 스쿼드 업 그리고 아이돌 배그 등으로 영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VOD 기능을 이용해서 영상을 하나 재생해보면 재생 속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e스포츠 라이브의 라이브 영상을 확인해보면 한 번에 총 5개의 게임 화면이 동시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상도는 메인 영상의 경우에는 Full HD, 서브 영상은 HD입니다. 채팅 기능도 지원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간편하게 게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이지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진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스포츠 라이브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멀티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계화면은 물론이고 선수들의 개인 화면까지 최대 5개 영상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가로모드에서 기능을 확인해보면 우선 화면의 왼쪽을 드래그하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오른쪽을 드래그하면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로모드에서도 e스포츠 라이브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멀티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하나부터 5개까지 분할해서 시청할 수 있는데 롤챔스 같은 경우에는 3분할 정도로 시청하는 것이 가장 보기에 편했습니다. KT5G e스포츠 라이브는 고화질 영상을 최대 5개까지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멀티뷰 기능을 지원하는 e스포츠 중계 플랫폼입니다. 특히 앱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영상을 보는 속도도 빠르므로 2019 롤챔스 썸머와 같은 e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는 KT5G 가입자라면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리뷰 끝!